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소영입니다. GI, 즉 당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 나타낸 수치로 원래는 당뇨 환자들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던 지표였지만 요즘은 다이어트에서 적용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GI가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GI는 순수한 포도당 50g이 올리는 혈당에 100의 값을 부여합니다. 이와 비교 측정할 실험식품의 탄수화물 함량을 50g에 맞춰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계산한 값이 그 식품의 GI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밥이라면 탄수화물 50g을 맞추기 위해 150g인 3분의 2 공기를 섭취하여 두세 시간에 걸쳐 혈당을 측정 기록합니다. 70 이상은 고 GI 식품, 55 이하는 저 GI 식품, 그 사이는 중간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히 백미로만 이루어진 흰쌀밥이 GI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왜 다이어트를 위해서 현미밥을 먹는지, 왜 혈당 관리를 위해서 현미밥을 먹는지 GI, 즉 당 지수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GI가 높으면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까요? GI가 높다는 것은 식후 혈액 속 포도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늘어난 포도당 처리를 위해 인슐린이 혈당을 잘 낮춰줘야 하는데 당뇨인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에 혈당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혈당 관리가 되지 않고 높아지게 됩니다. 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고 그 결과 높아진 인슐린 분비가 포도당을 체내로 저장하여 글리코겐, 지방 등으로 축적되어 결국은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지속되면 비당뇨인이라도 인슐린 과분비 현상이 되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면 당뇨 전 단계로까지 이행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GI 비교를 통해 어떻게 음식을 조절하는 게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인터넷에 GI표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표를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류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뇨인들이 과일을 먹고 싶을 때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사과로 유명하죠. 확실히 GI에서 다른 과일보다 낮은 수치여서 혈액 속 당을 올리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나나를 드시는 것보다는 사과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같은 양의 음식을 취하더라도 종류를 달리하면 혈액 속 당을 줄일 수 있으니 GI에 신경을 써서 함께 관리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같은 종류를 섭취하더라도 식사법에 따라 GI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먹는 방법을 바꿔서 먹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끝으로 14일간 무료로 보내드리는 당뇨 편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